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지원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장애인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업 종료 시까지 장애인 기업 확인서 기간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해외 온라인 마케팅과 무역 실무 교육 강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 도서를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읽기 쉬운 생태 도서는 발달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입니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읽기 쉬운 생태도서의 발행에 앞서 관련 종사자와 기관의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 책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립생태원의 이번 생태 콘텐츠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모전에는 114점의 작품들이 응모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후 최종 14점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의 최우수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공단은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상작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시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내일의 꿈을 잇다라는 주제로 2023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영예의 철탑 산업 훈장은 포스코 휴먼스가 수상했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는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습니다. 영예의 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휴먼스 김희대 대표이사에게 수여됐습니다. 포스코 휴먼스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우리나라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작은 나무들이 자라나서 또 그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 고용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장애인 고용에 공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소중한 나의 일을 가질 때 내일의 희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분들의 내일을 향한 꿈이 보다 많은 분들께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일자리망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공식 취임식을 가진 제8대 진형식 상임대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제8대 진형식 상임대표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12일 여의도 이름센터 이름홀에서 한자연 상임대표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자연은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상임대표 선거를 통해 진영식 신임 상임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진영식 상임대표는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 서울시장애인 휠체어펜싱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협회의 내실화와 소통을 강조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단체 내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시도를 이끌어내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한자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정치권과 장애계 등 각계각층의 축사가 이어지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희망복지방송 WBC 복지TV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지TV가 TBS와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힘을 모읍니다. 지난 14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복지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한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익적 방송을 제작하는 등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 플랫폼 TBS를 비전으로 시민의 방송이자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양사는 수어 자막방송 제작 협력을 비롯한 프로그램 콘텐츠 교류, 방송 영상 관련 사업 추진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미디어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알 권리와 또 볼 권리에 대해서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오늘 좀 MOU를 맺는 거거든요. 또 약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는데 두 방송사가 힘을 모으기로 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구현하는데 복지TV와 손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향연 이사장을 만나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월 20일은 법으로 정한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50여 년 이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또 병원을 갈 때,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라든가 하다못해 식당을 간다 했을 때, 이 식당을 가더라도 맛있는 데 가는 것보다 편의설이 없으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장애인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편리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편리함 속에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장애인을 보는 그런 관점이 보다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편의소도 많이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바로 식당의 그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그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을 좀
그 대기업 같은데 큰 기업에서 좀 채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장애인분들이 이 뭐랄까요 이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직업 훈련 혜택이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일단 대기업에서 그래도 장애인분들을 기준 고용률은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고용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즉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것이 현실인데요. 앞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연 이사장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용시장에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주는 3.1%, 국가와 공공기관은 3.6%로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행률은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과 기업은 명단이 공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기업 운영에 있어 손실이 덜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 기초액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를 38% 가까이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 제도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답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단순 고용률만을 높이는 것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장애인 고용 환경과 노동의 질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이란 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기도 내 10개의 봉사단체가 함께하는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대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의정부시 지하상가 문화광장에서는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2021년 의정부역 주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한 봉사단의 활동은 의정부의 관문 의정부역에 크나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낙오하고 계신 노숙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10개의 봉사하는 단체들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클린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역은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여가와 그리고 휴가, 걷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봉사단의 활동은 시민의 관심은 물론 철도청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 노숙인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깨끗한 의정부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도 21년, 22년에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깨끗한 의정부역 그리고 노숙인이 희망을 갖는 지역사회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봉사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식 후 지난 2년의 수고와 함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며 역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47만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는 의정부역, 노숙인 밀집 상주 지역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의정부 역사 주변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클린 의정부 봉사단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버들골 노래자랑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이고 응원하며 어울림의 장을 펼쳤다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들, 제2회 버들골 노래자랑이 있는 날입니다. 양주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이 축제는 직장공장 새마을 양주시협의회가 주최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회를 개최했는데요. 뭐 마음이 너무 울컥하고 또 이번에는 청소년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재능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해서 좋은 뭐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많이 돕겠습니다. 행사에는 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인사, 기업인들이 함께하며 응원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태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양주의 멋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노력으로 장애 인식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각종 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격이 없고 서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는 참가자들의 노래와 연주를 흥에겨와 함께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물어가는 연습, 함께 어울리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소식 정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은 연천 군민 600여 명이 수레올 아트홀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4월 장애인의 날 행사가 군민의 공연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4만의 연천 군민 중 3,700여 명이 장애 당사자인 연천군은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일상인 삶. 우리의 삶도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 되고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을 여는 포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푸짐한 경품과 공로상 시상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칭찬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고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오신 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해와 배려, 존중이라는 이 세 단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연천군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은 물론 많은 비장애인 이웃들이 참여해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획 시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자체랑 매칭해서 주는 16만 원의 훈련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에는 관련 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참여해 장애 국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밝은 표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국민의 축제 덕분에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의영 기자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다듬었으며
제37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전남도 장애인교원의 근무 여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 예산이 전무했고 지원할 근거도 없어 최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는 유초등 인사팀과 중등 인사팀에서 해당 장애인 교원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했었을까요? 이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유초등 교육과정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남도 교육청 장애인 교원은 총 173명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시설 개선 등 장애인 교원들이 겪던 불편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 콜택시에 몰리던 수요 또한 분산할 수 있다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전남도 20개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와 임차 택시 2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이며 기본요금 2km 500원, 1km 추가 시 1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또 서비스 이용인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 같이 업어다 드리기도 하고 부축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아이고, 가족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정말 잘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기에 장애인 콜택시에 몰리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네, 더 많이 증차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장콜도 이제 대수가 늘어나지만 임차 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택시 종류로 몇 대 더 중차가 되면 더 기다리는 것이 효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남 지역의 교통약자 28명으로 구성된 비둘기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의 한가운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날이죠. 2023년 현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앞선 나도 말 좀 합시다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식당이 있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결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TV는 우리 사회 변화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